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강상면 송황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옛날 그 구옥을 좀 리모델링을 좀 진행을 한 매물인데, 추가적으로 또 공사 진행하시다가 지금 조금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좀 매매로 진행하시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. 옛날 그 한옥 스타일의 구옥이라고 보시면 돼요. 리모델링은 내부는 뭐 거의 다돼 있고, 외부도 지붕이라든가 뭐 벽체 웬만큼 다돼 있습니다. 한 공정이 한70% 80% 정도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. 마지막 이제 외부라든가 좀어좀 디테일한 부분 좀 하시다가 좀뭐 해외로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되신 것 같아요. 네, 그럼 매물 좀 소개해 드리고, 여기 뭐가 물렸나 봐요. 여기가 저 빨갛네. 원래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매물입니다.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스타일의 매물인데, 요즘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글쎄 좀 문의가 좀 뜸할 것 같긴 한데, 일단 뭐 진입로라든가 입지적인 건 굉장히 좋아요. 좋은데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결정적인 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요거는 감안하고 요것만 감안하신다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본 매물 외관하고 내부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마을로 진입하는 메인 도로입니다. 마을 도로고요. 아스콘 포장은 잘돼 있고, 2차선 도로에서 약한 4,500m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, 그 들어오는 길이 교차가 안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 교행이 조금 불가능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. 근데 뭐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은 아니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본 주택도 실거주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리고 지금 아마 소리 들리실 겁니다. 자, 쭉 오시면 요렇게, 자, 쭉 오시면 요렇게, 축사가 전방 한 50m에 축사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겨울철이라 뭐 냄새는 안 나지만 여름철에 좀 냄새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, 소 울음소리, 예, 애들이 막 울고 그런 소리가 다 들리고, 자, 우측에 황토벽돌로 마감된 바로 요 주택인데 가깝죠? 가깝습니다. 요거는 뭐 입지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요거 감안하고 오셔야 될것 같고요. 옛날 뭐 어떤 시골에 좀 살아보신 분들은 뭐 크게 예뭐 그건 없는데, 아무래도 좀 서울이나 이런 데 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오시면 됩니다. 겨울에 지금은 뭐 냄새 안 납니다. 현재는 냄새 안 나요. 울음소리만 들리고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요 앞에 진입로 여기도 다내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주차, 여기 좀 외부가 마당 이제 뭐 이런 부분이 공사를 하다가 좀 중단됐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요. 예, 좀 공사를 한다 좀 정리할 게 많습니다. 여기 소유자분이 직접 다 하신 것 같은데, 장비도 좀 많이 있고요. 그런 거 보면 정리만 좀잘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토지 모양도 이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 경계 따라서 뭐 이렇게 펜스 쳐져 있고 대문도 철제 대문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지금 좀 눈이 와서 아직 안 녹은 상태라 한번 이렇게 잔디, 그 다음에 화강석 같아요. 화강석 디딤석으로 이렇게 돼 있고, 여기 뭐 이렇게 테이블도 방부 먹을 거 다싹다 그냥 치워버리면 될것 같고요. 조경수들이 이렇게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, 네, 뭐 그렇게 입은 것 같지 않아요. 네. 이렇게.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축물은 이렇게 본체와 별채로 되어 있는데, 요걸 아마 창고로 지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외관상 뭐 공사는 어느 정도 다돼 있습니다. 굉장히 오래된 구역을 현대식으로 조금 리모델링한 그런 부분은 좀 눈에 들어오고요. 이제 여기 현무암 판석 이렇게 깔고 하시다가 좀 중단이 좀 되신 것 같아요. 저쪽 본체 쪽으로 한번 가보면, 이게 뭐 지저분하다기보단 자재들이 조금 널브러져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. 저쪽에 나무 이렇게, 저기 구두리, 제가 있는 건 알기엔 구두리 좀 있는데, 여기 보일러실 또 이렇게 다 감싸가지고 뭐 동파 위험 없게끔, 이렇게 기름 보일러, 기름통, 여기에 이제 코스트코 조립식 창고도 이렇게 하나 마련이 돼 있고, 일단 수리했던 이런 자재들이 이렇게 좀 널브러져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뭐 별건 없어요.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.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이죠. 여기도 보면 경계석, 군림석으로 작업을 하시다가 역시나 중단됐고, 여기도 뭐 이렇게 뭐 만드시다가 좀 중단을 한 상태고요.
그렇죠. 여기도 뭐 소각장 같은 거 화로 뭐 하나 만드시다가 또 중단하셨고 나름 뭐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. 뭔가를 해보시려고 좀 예, 자재나 이런 걸 많이 좀 구비를 해놓으셨는데 좀 어떤 사정이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이렇게 뭐 폐목들도 좀 뗄감 같은 걸로 쓸 수 있죠. 예, 보시면 다 자재예요, 자재. 자재랑 장비들인데. 그리고 여기 데크도 방부목으로 추가로 만드신 것 같고요. 이쪽에 문도 노란색으로 다 칠하셨고 뭐 외관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예, 황토로 다 마감 미장이 돼 있고요. 지붕 다 공사돼 있고 석가래만 살려가지고 싹 다 이렇게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. 땅 모양도 뭐 이쁘고요. 반듯하니 땅 모양도 이렇게 적지가 않아요. 마당이 적지가 않고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좀 뭔가 어수선한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보이는데 자, 뭐 내부는 네, 좀 그나마 좀 깔끔하더라고요. 옆에 이렇게 보셨고 자 내부는 뭐 이렇게 페인트만 칠했네요. 노란색 페인트로 좀 칠했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뭐 그냥 없다고 좀 보셔도 되고 일부러 조금 방충광으로 해가지고 만드셨는데 요거는 오시는 분이 좀 다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슬라이딩 도어나 이런 걸로 네, 중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들어와서 우측에 화장실이죠? 예, 네, 화장실, 이렇게 그래도 공간이 넓진 않은데, 뭐, 세면대, 변기, 예, 네, 샤워 부스까지 다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은 주방. 아, 어우, 주방 바닥이 따뜻하네요. 예, 네, 주방.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죠. 깔끔하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기역자 집이기 때문에, 예, 네, 거실, 정면이 거실. 그 다음에 우측 여기가 큰 방입니다. 큰 방, 굉장히 큰 방이고 천장 석가래 보시면 예, 굉장히 예쁘게 깔끔하게 공사 다 마무리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요런 문은 다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. 교체를 다 하신 것 같아요. 아까 밖에 이제 폐 자재 좀 보니까 이런 거는 다 교체를 좀 하신 것 같고 이 방이 거의 메인 공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거실. 거실도 예쁘네요. 이렇게 보시면 싹 다 뭐 공사는 다 돼 있어요. 좀 아쉽긴 하죠. 정리가 돼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되게 예뻤을 텐데 에? 아쉽습니다. 여기도 방. 아, 이 방에 안에 욕실 하나 또 이렇게 만드셨나 보네요. 확장해서 이렇게 근데 좀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거 작업만 마감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세탁실도 들어갈 정도의 예. 굉장히 넓은 화장실, 욕실 공간도 나오고 네, 방이 벌써 두 개네요, 두 개. 그리고 여기는 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창고입니다, 창고. 이렇게 네. 근데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천장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딱히 뭐가 새거나 이런 건 없어요. 또 우레탄 작업도 다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돼 있고 방 두 개, 욕실이 두 개나 됩니다. 거실, 주방 아 요런 구조 정말 옛날 딱 그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. 저기 지금 별채는 잠겨 있는데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. 창고 네,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하면 내부까지 쭉 둘러봤습니다. 뭔가 좀 어수선하죠. 네,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강상면 송황리에 소재하는 구호 옛날 농가주택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보시는 것처럼 내부공사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외부만 조금 더 내 정원을 좀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수선한 게 굉장히 많죠. 예. 요거 근데 다 없다고 가정하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예.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뭐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하죠. 사실 송황리에 요 정도 입지에 2억대 매물은 그냥 없습니다. 없어요. 이 정도 컨디션에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 정도 컨디션에는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토지 가격만 해도 만만치가 않은데 괜찮은 것 같고 주차 편하게 할 수 있고 양평 읍내까지 약 한 10분 13분 정도 제 사무실까지 그런데 소요가 돼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양평역도 뭐 한 10분 해서 뭐 10분 조금 초과되는 거리에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광주 태촌이라든가 이렇게 진입하기가 좋습니다. 좋은 지역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주변에 좀 시골 마을이죠. 원주민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주변에 붙어있는 집이 없고 나름 독립적입니다.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조용하고요.
근데 따끈하죠. 예, 옆에 저희 소들이 울고 있습니다. 예, 계속 울어요. 어쨌든 뭐 그런 거 감안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, 여러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건강하십시오. 건강하시고, 많이 좀 힘들죠. 여러 가지 좀 나라도 시끄럽고 사건 사고도 많고, 근데 그게 좀 안정화돼서 우리 서민들 좀 좀 편하게 좀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좀 상황이 좀 올해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다 예, 필요 없고요. 그냥 좀 편하게,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